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소문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가 소문났다고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믿음이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믿음의 소문이 난 사람들. 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이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죠.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소문이 난 교회가 있어요. 그 소문 나면 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겠죠.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을 잘 섬기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연구해보고 저 교회를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저 교회는 저렇게 은혜롭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도 그런 교회겠지만은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그냥 그 교회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무 소문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 하나님이 좀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세워놨는데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영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지역사회에 믿음이 소문난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야죠. 교회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고,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려면 그 교회에 속한 바로 진짜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소문 나겠죠? 이 지역에서 야, 저 아영교회 성도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 마포구와 서대문 일대에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믿음의 소문이 났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이 났냐면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첫째,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죠.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지 않아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저희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우리 한글을 좀 잘 읽어야 돼. 번역을 이렇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러니까 너희가 전했다 그 말이죠.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도하는 것과 믿음의 소문이 다른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이거를 원문을 살려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좀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 같고 믿음을 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주변 모든 지역에 퍼졌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부탁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전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탁할 게 없다. 네? 자, 이게 뭡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너무나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에요. 칭찬의 말씀. 이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교회라 그랬죠.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교회 사람들이, 환난과 그것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 사람들이 돌아오고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로마에 고발을 했죠. 에? 로마의 반역자들이다, 예수가 황제라 그런다, 고발을 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줬던 회당장을 체포해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 데살로니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신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 아래쪽으로.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하여튼 괜찮습니다. 계속 얘기할 테니까. 자, 피신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자기 혼자 그냥 몸 가누기도 힘든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슨 꼭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수 믿은 지 한 뭐 10년이 지나야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내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이고, 예? 그분에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직장에 가면 내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있고, 학교에 가면 내 학교 친구들이 있고, 동네에 나가면 내 이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데, 예?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은 내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20년 30년 믿어도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확신히 믿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만은 자녀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녀들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야 좀 쉬어 이놈아 쉬어, 에? 좀 쉬면서 공부해, 야 몸 생각도 좀 해야지, 에? 야 머리 아플 텐데 영어 단편 보고 좀 와서 공부해라, 이 말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근데 애들이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아니 무슨 열심히 하는 애도 있어요. 어떤 엄마는 그래요. 나는 우리한테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 너무 공부하라니까, 야 공부해라, 넌 잠만 자냐,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너무 전도를 잘해가지고 너무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야 좀 쉬엄쉬엄 전도해라, 좀 쉬엄쉬엄 전도해라, 에? 좀 영어도 한편 보고 와서 전도해라, 에? 그렇게 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야 니들 너무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전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이온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부탁할 게 없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이죠.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이고, 그리스 전역에 전도하는 교회로 1년도 안 된 교회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으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그냥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말주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거는 내 말주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으로요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해요. 논리로요? 논리로 사람 바꾸지 못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님이 진리임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가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다 수첩에 적으세요. 지금 우리 동네 이제 다 철거돼가지고 사람들 거의 이사 가시고 또 새해가 밝으면서 더 많이 이사 가시고 그다음에 남아있던 분들도 더 많이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치부 아이들 발레하고 이제 그러던 해서 이제 그 안 믿는 엄마들이 많이 왔었죠. 우리 여기 이제 방과후 발표할 때 막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이사 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잔뜩 공들였던 사람들이 철거해가지고 다 이사 가서 발레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아이들 발레를 이제 그 연결점을 삼아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분들도 점점 더 이사 가버렸어요. 그 젊은 분들이 다 없어졌대요. 다 이사 가버렸대요. 멀리.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진짜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직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에? 스님한테 가서 빚 천 개 팔아먹은 사람 얘기해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스님한테 한 개도 팔아먹기 어려운데 스님한테 어떻게 빚을 팔기 위해서 머리가 없는데 머리카락이 없는데 근데 천 개를 파는 사람이 얘기해주면서 내가 발상의 전환을 한다. 전도를 꼭 내 옆에 이 동네 사람만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와야지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전도편에 가면 있지만 드물어요. 드물어.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거리상으로 가까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분들 그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무인도에 삽니까 여러분? 다 있잖아요. 안타까운 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워야 돼 내 마음에. 내일부터 찾아가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꼭 해줘야 될 얘기잖아요. 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하호호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정말 내가 사랑하고 가까운 친구라고 하면서 이 친구에게 제일 중요한 영생을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무슨 친구예요? 친구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은 예? 나중에 찾아와서 여러분 욕해요. 너 나랑 친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으면서 어떻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냐? 네 내 친구 맞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만들어 놓은 책자, 전도 책자 읽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진짜 그 얘기가 간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이름이 뭐 무슨 집사님이라는데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김 무슨 무슨 집사님 하나님 앞에 고발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농담으로 고발할 거예요. 내가 옆에서 옆집에서 10년 이상 같이 살고 매일 만났는데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자. 근데 이사 가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전도해서 교회 다니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찾아왔더니 자기를 회개한 내용이에요. 간증 내용. 전도 간증 내용. 화가 나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랑 친구라고 그렇게 십몇 년 옆집에서 맨날 만나고 살았으면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냐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다가옵니까? 여러분 매일 만나는 분들 꼭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전도에 소문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문났죠.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염병이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이 들어가면은 금방 다 퍼져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전염. 사도행전에 나와요.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소문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뭘로 소문이 났느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철저하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들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변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했지 제가? 내 친구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거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쉽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변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그 구절을 좀 구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시작. 예. 이 지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 아니 고린도 교회란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그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바울에게 와서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해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줄을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기서 이 우상을 버렸다는 이 의미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심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을 이 우리 21세기의 문화와 언어로 이해하면은 이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21세기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상 섬기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뭐 불교를 믿거나 미신을 믿거나 그랬다가 개종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죠. 오늘 21세기 언어로 얘기하면 그 정도의 의미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또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우상을 버렸다는 말에. 단지 그냥 어떤 종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교회 다니게 됐다는 단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 속에. 자,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사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히스토리컬 어프로치, 컬처럴 어프로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이 당시의 로마를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는 다 로마 아닙니까? 그죠? 지중해가 로마의 내해였어요. 내해. 무슨 말인지 알죠? 로마란 나라가 얼마나 큰지 지중해 주변에 다 로마였기 때문에 지중해가 로마의 땅 안에 있는 하나 호수였다고, 호수. 이 당시에. 지금은 뭐 지중해 연안 중심으로 나라가 수십 개 있잖아요. 그게 다 로마였으니까.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사회. 다신론. 우리 기독교는 신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나중에 또 뭐 성경 공부할 때 배우라 그랬죠?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30만이 넘어요. 30만. 안 놀라시네? 예, 30만이 넘는 신이 있는데 로마의 그 만신전에 가면은 그 로마의 최고 신은 유테르라고 하는 이제 예? 신인데 이 그리스로 말하면은 제우스죠. 제우스. 그 신이 있고 그 만신전 안에 30만이 넘는 신이 있어요. 로마인들의 신. 그 신이 매일 추가돼. 추가돼. 신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신이 그냥 로마의 신들은 그냥 신은 거기 있고 우리 가끔 한번 가서 신에게 제사 지내고 오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로마의 신은 로마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로마는 신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이 사회의 가장 낮은 영역에서부터 저 국가에서 하는 저 높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이런 영역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신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하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혀 반대의 사회에 살고 있죠, 지금. 신이 없다 그러는 사회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보면 유신론자고 진행무신론자라는데 이 당시에는 30만이나 되는 신을 믿는 자기들이 유신론자고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의 가정에 가면은 로마의 가정에는 모든 가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가족수호신, 라레스라고 하는, 라레스라고 하는 가족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 자식들 그리고 심지어 노예까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섬겨야 돼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라레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조상신 섬기면서 이 제사 지내는 것과 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라레스라고 하는 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 라레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게 그 사람들의 가족으로서의 의무예요. 가족으로서의 의무.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 그래서 도시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는 그 신에게 가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 그 시민들은 다. 그리고 시에서 행하는 제2의 행렬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시민의 당연한 의무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자로 사회에서 그렇게 배척이 됩니다.
지금 그런 사회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직장을 갑니다. 아침에 직장을 가면 업종이 탁 있잖아요. 뭐 구두 만드는 사람, 뭐 대장장이도 있고, 그죠?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별로 옛날엔 그 조직이 돼 있었다고, 길드라고 그래가지고 업종별로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길드 안에 자기들의 업종을 지키는 또 수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그 길드 안에서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의를 표하는 제의를 또 참여해야 돼. 밥 먹고 살려면. 안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요. 왜? 우리 업종을 망하게 하는 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들이 망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을 잘 받들지 않으면 쫓겨나요. 쫓겨나. 직장도 이렇게 신과 연관이 돼 있어. 또 이 시의회와 같은 각종 공적인 행사에 그 시의회와 나라를 지키는 또 신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를 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공적인 행사에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적인 모임에도 뭐 축구 모임, 뭐 축구 모임 있었는지 뭐 옛날에 없었겠죠. 예? 뭐 제가 축구를 하러 간다 하고 거기 가면 또 제사 지내야 돼요. 축구 신에게. 사적인 모임에도 다 거기 또 신이 있어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을 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적인 모임에서 쫓겨나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이 하나의 미덕인,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로마의 사회가. 자, 뿐만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에도 나무 신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게 예의를 표해야 되고, 여행을 가려면 여행신에게 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원에 가서도 여행신에게 또 제사를 지내고 여행을 가야 돼요. 자식들이 결혼하려면은 또 결혼신한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결혼을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사주팔자 궁합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무당 점쟁이 찾아오는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중직자들도 찾아온다 그래요. 중직자들도 자기 자식의 제일 중요한 결혼을 시키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 사주팔자 귀신한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제대로 되겠냐, 시작부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회가 그런 사회. 예? 이처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신들과 연관이 돼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신 30만이니까 여러분, 30만. 그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이 모든 신들, 30만이 넘는 모든 신들은 다 숭배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을, 꽃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고 꽃신만 믿는 게 아니라 또 저기 드럼신도 믿어요. 예? 이 사람도 다 있어요, 진짜로. 저 천장신도 믿고, 이렇게 신을 여러 개 믿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 다신론 사회이기 때문에. 또 내가 안 믿는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신에 최대한 예의와 존중을 표하고 그 신을 섬겨야 돼요. 똘레랑스라 그러잖아요. 관용. 다신론 사회니까. 그런 사회,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신들보다도 더 중요한 신이 있어요. 더 중요한 신. 그게 뭐냐면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신이에요. 황제 신.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최초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죠. 양아버지인 케사르, 시저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신이 되셨다. 만신전에다가 황제 신을 갖다 딱 갖다 놔. 그 다음에 자기도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인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도 신으로 섬겨놨어요. 황제가 신이고 자기도 신이야. 이렇게 되면서 로마 안에 또 다른 신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황제라고 하는 신이 생겼어요.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 되고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고 황제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로 주님이에요. 로마 황제가 평화도 주고 번영도 주고 안전도 지켜주고 다 지켜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로마의 속국인데, 특별히 로마의 동쪽에 있는 이 그리스라든가 터키 같은 이 동방에 있는 로마의 숙주 책임자들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앞다투어서 뭘 짓기 시작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황제 신전을 막 짓기 시작하고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가 통치하는 시민들을 다 데리다가 거기다 절하게 했어요. 그게 잘 보일 거 아니야.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예? 충성을 다 시켰다고요.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왜? 30만의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끝까지 황제 신 하나 더 늘어났다고 뭐 그 대수도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 신도 존중해 주는 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니까. 자,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이런 세상 속으로 지금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30만이 넘는 신들과 황제로 신으로 섬기는 이런 사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신들에게 예의를 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건 잘못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면서. 예? 여러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저 30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건 신이 아닙니다. 저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 중에 상당수가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서 이 말씀 지금 왜 제가 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단지 그냥 내가 다른 종교 믿다가 개종해서 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 우상에. 그럼 우상이라는 의미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섬기던 30만의 신들을 통칭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이라고 두자로 붙였어요. 우상이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돌론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에이돌론. 에이돌론이다. 여기서 영어에 뭐가 나왔을까요? 아이돌. 누굴 아이돌이라 그래요, 요새? 예, 애들 한 10명, 뭐 20명 안 되나? 한 12명 모아가지고 나와서 막 남자애들 한 10명, 뭐 여자애들 한 10명 모아놓고 막, 예? 춤추고 막 이런 애들을 아이돌이라 하잖아, 아이돌. 우상이야, 우상. 예? 우상이. 근데 이 우상은, 이게 원래의 우상이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실체가 없는 헛개비라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 헛개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일 가서 신전에 가서 절하고 있는 저 황제를 비롯한 30만의 저 신들은 저건 아무 실체가 없는 헛개비입니다. 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서 여기 가서 선포한 거예요. 여기 우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네? 깜짝 놀랐겠죠. 30만의 신들을 섬기면서 30만의 신들이 잘 보여야, 그들에게 잘 보여야 번영도 주고 안정도 주고 축복도 주고 다 이렇게 한다고 어려서부터 평생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거 다 헛개비요,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네? 그것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나무 깎아가지고 목수가 나무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 석수가 돌멩이 쪼개가지고 돌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고 철공하는 사람들 쇳덩어리 녹여서 만들어 놓은 그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그 헛개비들을 다 합쳐서 우상이라는 거, 우상. 여러분에게 그 우상들이 무슨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 번영을 줄 수 있겠습니까? 헛개비인데. 예? 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로마의 황제도 여러분 주가 아닙니다. 예? 황제가 여러분에게 번영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회 가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당시에 로마 사회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문화, 종교, 그들의 관습,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예? 그랬더니 이 바울의 복음을 들고 맨 처음에는 데살로니가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소동이 안 일어나겠어요? 자기들이 몇 대에 걸쳐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왔던 그 모든 30만의 신이 다 헛개비 우상이라 그러는데, 우상이라는 예수님만이 참 신이라 그러는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소동이 나가지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바로. 자기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쿠리오스로 주님으로 모셨어요. 로마의 그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통치 이데올로기가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라면 로마 말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에게 팍스를 준다는 거예요. 평화를. 가짜 평화지.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법과 질서가 여러분들에게 팍스 평화를 준다. 평화 안에는 번영도 포함됩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과 국경을 지켜주죠. 야만인들로부터 국경을 주는데 그 주님이 바로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게 쿠리우스라는 거예요.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몇 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미국인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뭐 들고 나왔어요? 팍스 아메리카. 팍스 아메리카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모조품이에요. 로마의 모조품. 미국의 군대가 세계 평화를 줍니다.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예? 교만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 사회에 들어가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팍스를 주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팍스가 히브리 말로 하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을 저 인간 왕이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번영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예. 바로 저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고 저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전도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면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그게 무슨 경제적인 가치든 문화적인 가치든 정치적인 가치든 어떤 사회 윤리적인 가치든 하나님 떠나서 우상화되어 있는 인간사회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복음대로 살면 여러분 주변에 소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소동이. 근데 교회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로마 사회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왜? 로마 사회 전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30만의 신이 아니고 그게 우상이고 로마 황제도 크리오스가 아니고 주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주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이걸 우상을 버렸다는 말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집에 가면 아까 가족 소신이 있다 그랬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신 제의에 참여하지 못해요. 예? 가족으로부터 배타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가족이 직장에 가야 밥 먹으러 내일부터 직장에 가야 되는데 직장에 가면 아침에 자기 수호신한테 절하고 예배하고 직장에서 길드에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럼 당장 직장에서 문제가 되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공적인 모임에 갔습니다. 시민들이 모이는 시의회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시민으로서 배격당해요. 예?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사적인 모임에 친구들의 모임에 갔어요. 당연히 그들은 또 그 수호신에게 절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이제 난 못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겨. 사적인 모임으로부터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제가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이들은 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기 전에 누려왔던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들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르는 잃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이 사람들은 이쪽을 보고 살았습니다. 30만이 넘는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이 내 인생 작은 일부터 우리 국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까지 전부 연관되어 있다고 나는 평생 믿고 살아왔어요. 그걸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내가 이 신들에게 다 예의를 표해야지만 우리 집도 잘 되고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진리라고 평생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일행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헛겜입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돌멩이요 나무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님은 황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고 살아왔던 30만의 신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진리인가?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택했어요? 뭐가 진리라고 확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버린 거예요. 이걸 버리는 순간 이것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뺏겨야 돼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손해보고 가난해져야 돼요. 사회로부터 고립돼야 돼요. 예? 따돌림 당할지도 몰라요. 쫓겨날지도 몰라요. 우상을 버렸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렸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습니까? 예? 오늘 여기 돌아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는 말은 전문용어예요. 회개를 나타내는 전문용어예요. 회개. 회개는 어느 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거는. 회개는 뭐냐? 30만의 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자본주의 가치관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 이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 우상이요 헛겹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쪽을 보고 가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저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말. 그냥 오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 내일 가서 또 그지에 짓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일 또 글로 살아가고 그런 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게.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완전한 삶의 방향전환.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세상이 진리입니까? 자본주의가 진리입니까? 사회주의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까? 돈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중간에 서서 우물쭈물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게 진리인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에게 땅도 주고 살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중간에 서가지고 한쪽 눈은 세상 바라보고 한쪽 눈은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상 숭배라거든. 요새 그 사사기를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는데 새벽 예배 사사기 때 이 말씀 다루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읍니다. 죽기 전에 모으고 선택을 강요해요. 선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해. 선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인데 그 자유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자유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 신학에서 자유의지라 그래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중간에서 양다리 걸쳐놓고 있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쪽인지 이 자본주의 세상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이게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지를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하지 않고 가운데 서가지고 50년 100년을 믿어봐야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하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버린다는 말은 산으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고립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때까지 유익을 누리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진리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시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슨 믿음이 소문났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았다 그래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뭘 기다리고 살았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디모데가 말해줬다. 어떻게는 얼마나 기다리는지, 간절함에 간절함. 얼마나 기다리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의 죄악과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죠.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과 우주를 다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도 고백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그냥 막 주문해 오듯이 외우지 마세요. 내가 뭘 믿는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말은 이 인간의 역사가 영원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한 역사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따라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가치, 무슨 이런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요?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요. 삶이 달라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가서 산속에서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돈 쫓아다니던 삶을 이제는 중지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느냐. 얼마나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매우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강림을 믿습니까? 요 몇 분만 믿나요? 믿으세요? 그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십니까? 하루라도 더 살려고 열심히 간절함이 있죠. 예?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세요?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냥 설교 들으니까 아예 언제 오신다 그랬는데 뭐 오실지 안 오실지 뭐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신다 그랬으므로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셨다고요.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이 막 세상에 나가 살겠어요? 오늘 주님이 저녁에 오신다는데.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해. 내가 우리 애들에게 가끔 우리 단톡방에, 우리 가족 단톡방에 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기를. 우리 애들은 가끔 이렇게 써놔요. 하루. 그 하루가 굉장히 중요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걸 뭐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